배 너무 아파. 왜 이러지? 진짜. 주장 아니고. 잠시만. 필라피뇨 와퍼? 여러분들 응급실 갔다 왔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안 믿을까봐 제가 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엄마한테 아픈 와중에 그 와중에 엄마 사진 양치기 찍어야 된다. 소년. 사진 좀 찍어도 해가지고 사진을 또 어느 찍어 왔어요, 마을에 여러분들. 양치기 바로 소년이 인증해 살고 드릴게요.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소년은 지금도 아파요. 농담 매일 아닙니다. 똑같은 일만 계속 하다 보니 너무 지겨워서 몸이 근질근질하였습니다. 진짜 응급실 그래서 바로 갔다 그 왔습니다, 여러분. 소년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재밌는 일 없을까 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뭔 세트장이고 뭔 합성이에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 뭔 합성이냐고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이옷 입고 그대로 갔다 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 센텀병원 갔다 왔습니다. 예, 센텀병원 그거 응급실 갔다 왔어요. 간장하고 왔어요, 간장. 간장하고 왔다고요, 저. 간장하고 왔다고요. 간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존나 야옳지 않아요, 지금? 예? 지금 존나 야옳지 않아요, 지금? 간장하고 왔다고요. 관장요, 관장. 예. 똥꼬에 약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만 먹어도 바로 지금 바로 나옵니다, 진짜로. 진짜 똥꼬에 간장 그 약을 넣어가지고 지금 물만 마시잖아요. 바로 배출돼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존나. 아니, 뭘 먹어봐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 좀 아니, 여러분들 너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봉준아, 응급실 갔다 왔어? 그래, 봉준아,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래, 봉준아, 어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기는커녕, 주작하지 마라, 합성이네. 이러면 너무, 왜 그러세요, 진짜로. 예?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여러분들. 저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뭐죠, 여러분들? 그 양치기 소년, 예, 양치기 소년이 떠오르네요, 진짜. 10번 거짓말 하다가 한번 진실인데 이제 진실을 말을 해도 거짓말인 줄 알고. 너무들 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진짜 양치기 소년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봉준아, 그래. 너 내가 킥표 줄게. 아, 진짜 이런 애들이 진짜. 역시 철구형님 팬분들은 진짜 츤데레예요. 아, 저 봉준아 아프지 마, 제발. 너 킥표 줄게. 진짜. 다음에 해줄게. 이봐. 진짜.
아니 지금 물만 먹어도 지금 바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간장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간장이 뭔지 모릅니까? 의학적인 목적으로 항문을 통해 약물을 장내에 주입하는 시술. 간장은 장내에 용액을 주입하는 것으로 관장. 제가 간장을 하고 왔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세로 했어요, 이 자세로 진짜. 제가 이 자세로 했다고요. 제가 이 자세로 했다고요. 예? 제가 그리고 그 뭐야 여기 한번 뚫린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그 치질 수술할 때 제가 치질 수술 했을 때도 이 자세로 했었거든요. 치질 수술은 좀 다릅니다. 예. 치질 수술은 그 의자가 따로 있어요. 예. 치질 수술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치질 수술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내가 누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훅 들어오는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십시오. 진짜 저처럼 불닭 소스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진짜 불닭 소스 한번 잘못 먹었다가 간장하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10분 동안 이제 몸 안에 있는 거 다 빼냈거든요. 와. 씨발 진짜 존나 이상한 거 존나 많이 나오던데. 막 검은 색깔도 나오고 빨간 색깔도 나오고. 오, 존나 진짜 진짜 찰랄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똥은 별로 안 나왔는데 막 검은 색깔 나오고 빨간 색깔 나오고 막 안에 있는 거 진짜 다 뺐어요. 예. 진짜. 아니 간호사가 말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해 주셨어요. 예.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좀 야외였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지금 치맥을 먹으라고 하는데 치맥은 진짜 못 먹어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하고 싶은데 저 지금 간장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간장을 해 가지고 지금 지금 물도 못 먹어요, 지금. 지금 물도 못 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응, 네 사정이 아니라 물을 못 먹는다고요. 적당히 좀 하라고요, 씨발 진짜. 적당히 좀 하라고요. 예? 관장을 했다고요, 제가. 제가 간장을 했다고요. 아니, 간장님이 아니라 제가 간장. 간장 치킨이 아니라 제가 간장을 했다고요. 간장을 했다고요. 간장 치킨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간장을 했다고요. 간장을. 여러분들이 또 인증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아픈 와중에 엄마 사진 좀 찍어도 해가지고 제가 사진 바로 찍어 왔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도 안 믿어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 왔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예 엄마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 했다고요. 아니 이게 뭔 세트장이냐고요. 제가 병원 세트장을 어떻게 빌리는데요, 여러분들? 예? 제가 병원 세트장을 어떻게 빌리냐고요?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합성을 하는데요? 예? 영수증 엄마가 계산했다고요. 내 만약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실이면은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 블랙할 겁니다, 진짜로. 적당히 하세요. 뒤졌어, 씨. 아, 진짜. 엄마, 우리 병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내 간장 했나 안 했나? 내가 사진 찍어달라 해서 엄마가 사진 찍었나 안 찍었나? 그래, 안에는 못 찍게 하니까 겉에서 찍었지. 밖에서. 알겠다, 엄마. 사람들은 소년의 소리를 들으며 쳇, 또 장난을 친 거로군. 저 녀석. 섭외를 했다고? 이제는 안 속는다, 안 속아. 결국 늑대는 양치기 소년이 보는 앞에서 양들을 모두 잡아먹었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어린이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섭외를 했다고요? 예? 엄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엄마 번호 유출 안 됐어요, 여러분들.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하십니다. 범프 형도 전화가 왔어요. 괜찮냐고. 범프 형도 지금 00시 8분에 전화 와가지고 봉준아 응급실 갔다며. 괜찮나? 이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하십니다. 진짜. 예. 여러분들은 진짜로 내가 어떻게 범프 형을 어떻게 섭외를 해요? 진짜 적당히 좀 하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물만 먹어도 지금 바로 나온다니까요. 똥이 아닌 그 물이 계속 나온다고요. 제가 인증해드려요, 지금? 예? 제가 인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 제가 지금 바지에다가 똥을 찌려봐야 여러분들이 진짜구나 믿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제가 바지에 똥을 한번 찌려봐야 여러분들이 예? 인증,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관략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내 관략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지금 팬티가 3개 갈아입었다고요, 지금. 똥이 묻어서 지금 팬티 3개 갈아입었다고요. 제가 지금 제 관략근이 아니라고요. 예? 제가 지금 힘 조금만 주면 바로 똥이 나와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이제부터 가만히 안 놔두겠습니다. 이제 무업령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업령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뭔 피자를 먹냐고, 이 씨발 개새끼야! 지금 씨발 물만 먹어도 지금 똥이 나오는데 피자를 왜 먹냐고, 이 개새끼야! 똥인형 기저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차고 방송을 합니까? 제가 무슨 똥 찌르는 뭐 그런 어린애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여러분들, 오늘 너무 아파서, 아, 우리 필름님께서,
우리 필름 필름 우리 필름 형님께서 야 101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필름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만병통치약을 주셨습니다. 형님 우리 엽떡먹자님께서 또 하나 팽당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진짜 만병통치약입니다. 저거는 정말 만병통치약이에요. 형님 일단은 유도가 아니라 5시 전방에다가 사뿐하게 형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필름 형님 감사합니다. 101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예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트름이 왜 나오냐니 트름이 왜 나오냐니 저는 이거 트름 먹어서 트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위가 안 좋아서 트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앞이랑 뒤랑 다릅니다.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온다고요. 예? 초심업이 뭔 왜 초심업인데 왜 초심업인데? 이 새끼들은 뭐 미친 새끼들인가요? 내가 씨발 내가 초심 때 씨발 간장해가지고 내가 통닭 먹었냐 이 미친 새끼들아? 이 새끼들 정신병자 새끼들이 뭐 씨발 뭐만 하면 초심업 초심업 거리네? 내가 씨발 방송 처음 할 때 내가 어? 내가 간장해가지고 내가 그거 먹었냐? 새끼들은 진짜 미쳤나요 진짜로? 아니 이 새끼들 뭐 정신병자 새끼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적당히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쳐서 제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알겠다 응급실 가는 거 알겠는데 간장한 것도 알겠다 간장했으니까 치킨을 먹어라 이 말 아닙니까 형님들. 제가 그러면 회장님이 회장님한테 이거 미션 받은 거기 때문에 회장님이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회장님한테 자초지종 설명하고 뭐 회장님이 그래도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가만히 아 회장님 지금 자고 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내일부터는 바로 먹도록 하겠으니까 그래도 제가 또 방송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방종을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방송은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습니까?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거 다 빼서 지금 배 존나 고파요 진짜로. 예? 제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습니까? 제가 지금 안에 있는 거 다 빼서 지금 뭐라도 먹고 싶습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똥이라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먹으면 바로 똥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똥 먹고 똥 싸라고요? 아 말이 그렇다는 거죠. 비율을 제가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비율을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뭐라도 지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으면 지금 큰일이 나기 때문에 다시 간장하러 와야 된대요. 그러면 간장하고 좀 기다려야 된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간장을 왜 먹냐 이 씨발 새끼야. 아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진짜 너무나도 제가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봉준아 몸 괜찮냐 오래 보자 우리. 하,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로. 아 봉준아 아프지마. 철승재님 역시 건빵분들은 저를 죽이려고 위에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팬분들이랑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팬분들이랑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